내용이 제법이더군. 장군이 모처럼 쓸만한 사람을 보냈군. 보찜, 이리 주게. 오, 이건 오락당의 서신이군. 황풍단이 무신전을 손에 넣어 반으로 가른 후 서로 싸우고 있다는 내용이야. 좋아, 난 황사굴로 갈 테니 자는 풍사굴로 가게. 쪼개진 무신전을 모두 찾아 여기서 다시 만나도록 하지.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군. 보찜을 뒤져 탄약을 최대한 챙기는 게 좋겠어. 먼저 출발하게. 저기 풍덕범은 나 좀 보자. 가만히 있자.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지. 나를 귀찮게 하는 땅강아지들을 처리해주면 넉넉히 살해하겠다. 알다시피 나는 보물사냥꾼이다. 그럼 나에게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나? 다른 보물사냥꾼? 헤, 그들은 절대 나의 적수가 되지 못하지. 하지만 이 대사막에 오랫동안 터를 잡고 있던 도굴꾼 집단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그래, 바로 풍사단과 황사단을 말하는 것이다. 그들에 대해 좀 알고 있나? 원래 그들은 황풍단이라는 하나의 집단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 새로 구한 보물이 꽤 대단한 것이었던지 두 패로 나뉘어 서로 갖겠다며 아웅다웅 싸우기 시작했다더군. 결국 풍사단과 황사단으로 갈라져 아예 각자의 근거지도 따로 팠다더군. 어쨌든 우리에겐 잘 된 일. 그들의 다툼을 이용해 양패 구상을 시키는 것이 내 전략이다. 미안하다. 너무 유식해서 누가 나의 유식함을 좀 훔쳐줬으면 좋겠더군. 그럼 작전을 말해주지. 먼저 풍사굴에 들어가 그곳 풍사단을 처치하고 그들의 상징인 바람부적을 빼앗아라. 그리고 그 부적을 황사굴에서 눈에 잘 띌만한 곳에 붙여라. 물론 주변 황사단을 모두 쓸어버려야겠지. 그러면 시체와 부적을 본 나머지 황사단은 분명 풍사단의 짓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우린 굿이나 보고 떡이나 보면 된다는 말이지. 그럼 수보해라. 풍사굴은 북쪽이다. 방향치는 아니겠지? 혹시 뺑뺑이 안경 쓰신 아저씨 한 분 못 보셨어요? 보물사냥꾼이 되려면 덕후 아저씨의 시험도 봐야 하는데 대체 어딜 가셨당? 네, 유덕후 아저씨라고 석상 전문 보물사냥꾼이에요. 돌아오실 때가 훨씬 지났는데 왜 안 오시지? 빨리 시험 받아야 하는데. 혹시 덕후 아저씨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그럼 큰일인데. 안 되겠다. 대엽, 덕후 아저씨 좀 찾아봐 주시면 안 될까요? 분명 풍사굴로 보물 사냥을 간다고 하셨어요. 풍사굴은 저 악명 높은 황풍단 중에서도 풍사단이 기거하는 동굴이에요. 풍사굴과 황사굴은 마주보고 있어서 헷갈리기 쉽거든요. 북쪽에 있는 동굴이 풍사굴이니 꼭 기억하세요. 북쪽에 있는 동굴이 풍사굴이에요.